사실 아프면 오시는 건데 근데 이제 잘 안 보내주고 의무가 아닌 Está tan fuerte, ¿viste? Comiste bien. Comiste bien. Ella hasta te salió un culito también. ¿Cómo estás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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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가면 시간 늦을 것 같아가지고 싫다 그랬는데 맞았어요. 그게 답니다. 네? 껌이요? 그래서 이거 많이 시켜주셨어. 근데 야구장에밖에 없던데. 가나요? 단데 조금만 씹으면 딱딱해져요. 그래서 빨리 뱉어요. 난 너무 섞였지.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포항에서 학교 나오고 이제 부산에서 크고 좀 섞였지. 이제 카메라 돌아가면 이제 서울 말? 밥 먹었어? 열심히 뛰어봐야지. 지금 도루 개인 기록 타이시죠? 4금. 모르겠어요. 모르겠네. 근데 1년 제일 몇 개, 많이 몇 개 했지? 목표가 있다면? 10개. 10개요? 10개. 두 자릿수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파이팅. 콜업 되셨는데 못 타고 오셨나요? 택시 타고 왔습니다. 이천에서. 얼마나 10만 항상 벤치를 이끌어 주신 벤치 대장입니다. 벤치 생활만 10년 됐어요. 배트 받는 거예요. 드립. 혹시 질문하고 근데 그게 드립이 얇으면 좀 두껍게 쓰려고 받는 선수도 있고 아니면 그 드립이 이제 그립감이 좋아서 받는 사람도 다양합니다. 너무 더운데요? 덥다고요? 네. 원래 이래가지고. 대구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. 원래 여기가 좀 더 더운 것 같아요. 선배님이 뭐 많이 알려주시나요? 네. 아까도 연습하시던데 뭐 하고 계세요? 지금 기술적인 것도 많이 배우고 정신교조 당하고 있어요. 정신교조요? 되게 침착한 스타일이시잖아요, 선배님. 네. 저런 스타일을 원하시나요? 그쵸. 네. 저 배울 게 많습니다. 잘 지내셨어요? 네, 오랜만에 뵙네요. 요즘 누구랑 제일 많이 친하게 지내세요? 요즘이요? 재활에 있다 보니까 태훈이 형, 뭐 준석이 형, 재활에 있는 형들이랑 이제 후배들이랑 다 친하게 지내죠. 오늘 안경 안 끼셨네요? 네, 평소에는 좀 잘 안 껴요. 야구할 때만 끼고 평소에는 뭐 밤에 운전할 때 이럴 때만 끼고
사랑해요. 어떻게 버티세요? 너무 덥지 않아요? 저 집에서 일단 몸을 식혀놓고 나와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실내에 있을 때 최대한 몸을 식혀놔요. 대구가 더워요? 여기가 더워요? 경산이 더 더운 것 같아요. 대구는 그래도 나팍은 뭔가 저녁에 경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선하게라도 바람 부는데 여기서 낮 경기하면은 많이 뜨거워요. 신인 때는 진짜 수비 한번 하고 들어오면 어지러울 거예요. 잘하셨어요? 샷도 안 쓸 것 같아. 너봐. 봐봐. 몇 번 되고. 그거 있잖아. 그래, 내 건데. 근데요, 경산 더위를 표현하자면? 사막. 약간 뜨거울 때는 살이 따갑고. 이렇게 날씨 좀 선선할 때는 습하고 약간 아마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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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위바위보 안내해준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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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 같은 거 거의 어떤 애들 특히 좀 말이 많지 않아요? 애들이요? 네, 말 많아요. 그나마 제일 말 많은 친구 꼽자면? 박건우. 건우 선수? 네. 펜션이 미쳤어요. 진짜 없어요. 사진 살았어. 1년이 절대잖아.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. 목이 얼마나 빨리 갔는데 석윤이 형. 이거 절대잖아. 네. 아니라고 자꾸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공이 어떤 절대지? 에이 방금 한참 절대 언제 롯데 때요? 나 하나 있었죠. 하나 있어. 하나 있어. 이거 너무 많이 옛날 이거 약간 왔을 때 나 신인 때 신인 많이 옛날인데요. 영상도 좀 괜찮으세요? 네 좋아졌어요. 발목? 네 발목 같이 와서 많이 아팠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. 근데 왜 일본 옷 입고 계세요? 왜 편집할 거잖아요. 그럼 여기서 출퇴근하시는 거예요? 출퇴근해야죠. 수도 안 써야죠. 경산이에요, 경산. 시청 쪽. 경산은 할머니. 맞아요, 할머니.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야지. 아... 네. 그만둘 때까지 계속 거기 살려고. 평생 계시겠네요? 그래야죠. 40살까지만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